나는 혼자 그냥 먹는 거예요. 오늘은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고 그냥 먹기만 하는 브이. 딱 먹고 딱 뜨는 거지. 어우 배고파. 아주 맛있겠구만. 어묵이 되게 맛있어 보인다. 신.. 그런 거 같아 이 어묵. 말이 되지 않아? 아 진짜 신전 어묵 같아. 맛있어? 아 야 나 나 큰일 났다. 신전 이거 끓일 거 왜 찍어 먹은 거야. 아주 맛이가 있구만. 맛있는데 나한테 좋네요. 카메라 의식 안 한다며. 그래도 먹는 건 나와야 되는데 의식이 안 나와가지고. 우리 간식만 하자? 응. 이따가 밥 또 먹어야 돼. 나 지금 진짜 카메라 의식을 안 해가지고 댓글 한 번도 못 봤어. 떡볶이 소스를 김치볶음밥에 넣어서 먹으면 맛있다고. 호시가 항상 이렇게 방송을 하더라고. 그냥 진짜 먹기만 하다 끝나. 유튜브에다가 분식 먹을 때 듣기 좋은 노래 들어줘? 응. BGM처럼 너가 불러줘. 나? 아까 차에서 많이 불러줬잖아. 근데 누나 밥 먹기가 싫어졌어. 왜 왜? 스트레스 받아. 안 잘린대 진호. 또 할머니께서는 간장게랑 또 갖다 주셨단 말이야. 아 진짜로? 있어 지금? 이런 걸 또 중식 먹을 때 듣기 좋은 노래일까? 아니야. 야 분식이 없어. 그래? 아 원래 다 있는데. 그래서 나는 호시랑 둘이서 여기서 카레 시켜 먹으면 카레 먹을 때 듣기 좋은 노래 쳐서 듣거든. 그럼 진짜 막 그런 노래 나와. 인도 같은 노래. 점심시간에 듣는 상쾌한 팝송이래. 여기 어묵튀김은 좀 찌겨도 좋은 것 같아. 뭔가 씹는 맛. 밥이 졌네요? 어? 밥이 졌네요? 아니야. 나 지금 두 개 먹었어. 두 개는 아니고 그냥 여섯 개 정도 먹은 것 같아. 노래 좋네. 진짜 탄수화물 탄수화물 탄수화물이에요? 탄수화물이 짱이지. 제일 맛있어. 요즘에 다이어트를 조금 해보려고 했는데 근데 밤에 연습하고 막 이러면 내가 원래 막 군것질을 안 좋아했거든. 근데 몸에서 당을 땡겨? 당을 너무 찾는 거야. 이때 먹으면 살이 찐다는 걸 아는데 안 먹으면 막 죽을 것 같이 막 당을 찾아 얘가. 그래가지고 와 이제 몸이 좀 힘들어하는구나. 이게 진짜 필요해서 딱 참는 걸 수도 있어. 그러니까 여기 약간 떡볶이에 케찹이 들어간 느낌인데? 매운데? 매운데 약간 조금 달콤한 느낌이. 세 개를 시켜서 지금 배가 부른 거야. 간식으로 먹었어야 되는데. 약간 합법적 남 탓이네? 내가 거의 다 먹은 거 같은데. 나 반에 비벼도 안 하는데. 진짜? 이거 먹어, 나머지. 또 간에 기별도 안 갔다며. 나 다른 거 먹으려고. 먹어, 이거. 계란 내가 먹을게. 이건 단백질이거든. 저희는 밥을 이제 다 먹었으므로 가보게 됐습니다. 좋은 식사였죠. 안녕.